우리 음식에 섬유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섬유질. 조금 유식하게 말해서 식이섬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섬유질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섬유질도 식물성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성 음식에는 전혀 섬유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섬유질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첫째, 이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해요. 물을 수분을 이렇게 품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이제 하다 보면 대변이 똥이 더 굵어집니다. 그렇죠? 똥이 굵어져요. 왜 굵어지냐 하면 이 식이섬유는 소화가 안 되고 대변에 그대로 남아서 대변에 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변에 섞여 있는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해요. 그래가지고 이 육식을 하면 똥이 동글동글해지고 부드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식이섬유가 대변에 많이 섞여 있으면 수분을 충분히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래떡처럼 말랑말랑한 게 그래서 이 채식을 하면 자동적으로 이 변비가 나버립니다. 변비는 이 변이 똑똑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하나하나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돼서 쫙 나오고 시원하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느냐 하면은 장을 깨끗하게 스펀지처럼 닦아서 청소해 줍니다. 그래서 장 청소도 되고 그 대변도 잘 나오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나와야지만 우리 대장이나 직장 그 벽에 아주 많이 있는 불순물, 특히 그 장내 세균이란 게 있습니다. 장 속에 사는 세균. 옛날에는 대장균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대장균이란 말은 사라져 버리고 장내 세균.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대장균이란 건 뭐 그게 균의 일종이고 한 종류밖에 얘기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 장내 세균이 여러 종류로 많은데 이 장내 세균들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들이 장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물질들을 생산해서 실제로 우리의 면역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체중 조절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러 그 장내 세균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내 세균이 좋은 배율로 여러 장내 세균들에게 배율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배율로 잘 서로서로 조화롭게 장내 세균이 살고 있어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안 먹던 요구르트를 자꾸 먹습니다. 우리 그렇죠? 요구르트, 야구르트 또는 뭐예요? 유산균. 그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안 먹고도 잘 살았어요. 그 왜 그걸 먹어야 되게 됐을까? 그게 이제 장내 세균이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육식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했기 때문에 육식을 많이 하면 이 장 청소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육식 찌꺼기들이 장에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으면 여러 가지 잡균들이 많이 서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박테리아들이 잡균들이 서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나쁜 독성 물질을 많이 생산하게 되고 또 이제 그것이 우리가 고지방 식사,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담낭에서 담즙이 많이 생산돼.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담즙이 많이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담즙이 내려와서 이 담즙 속에 있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이 잡균들이 생산해내는 독성 물질하고 이게 섞이면 아주 나쁜 그 대장암, 직장암을 발생시키는 이 발암 물질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 육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결국 이 특히 대장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잡균들이 생산해내놓는 여러 가지 유사 발암 물질들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남자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폐암,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난소암, 유방암 이런 암을 많이 일으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육식으로 인한 암 발생의 증가는 이게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채식을 하면 어떤 뭐 채식 속에 과일이든 쌀이든 감자든 모든 것에 그런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 청소가 항상 잘 돼가지고 이 채식을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한 채식을 하면은 장내 세균들이 정상적으로 조화를 맞춰가지고 그래서 뭐 특별히 유산균이나 요구르트나 이런 거를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거 구경도 못했죠. 뭐 그래도 대장암도 안 걸리고 폐암도 없고 잘 살았어.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육식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장내 세균의 분포가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유산균을 일부러라도 먹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여기 오시기 전에 유산균 잡수고 계셨어도 여기 오시면은 그냥 한 며칠 있으면은 장내 세균이 다 정상화돼 버려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여튼 뭐 뉴스타트 하면은 그런 잡다한 그 건강을 보조하는 무슨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섬유질로 식이섬유로 보아서도 역시 건강식은 채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뉴스타트 하는 사람은 고기를 한 점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 기린도 뭐가 필요할 때는 칼슘인 성분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기름 보고 뼈를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들도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채식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육식에 있는 어떤 특별한 영양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뭐 채식하는데 고기 한 점 먹으면 큰일 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그 기린을 뼈가 땡기도록 하듯이 어떤 때는 뭐예요? 고기가 땡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고기가 땡기도록 할 때 뭐를 선택하면 좋겠느냐? 이제 가능하면 더 생선이 더 낫죠. 그럼 생선 중에는 어떤 생선을 선택하는 게 좋겠느냐? 이제 이런 생선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새우, 전복,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오징어도 있고, 그다음에 돔도 있고, 우럭도 있고, 조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그냥 아무거나 먹어도 될까?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책이 그 참 놀라운 책이 돼서 이 생선도 먹을 수 있는 생선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생선이 있다라고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가르침은 역대로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본래 뭐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그래서 이 먹는 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책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보면 이런 거는 정하지 부정하다 이런 거는 더러운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레위기라는 책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여기 쭉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낙타 고기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토끼도 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런 다 일일이 참 이 자세하게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육고기는 그냥 제쳐놓고 그 생선은 어떤가 했을 때 여기 보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알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그래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더러운 것이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거를 먹어라. 이렇게 되면 참 해물의 종류가 엄청 많은데 막 거의 대부분이 탈락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좋아했던 새우 이런 건 뭐 벌써 탈락돼. 뭐 장어구이 뭐 이런 거 다 탈락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도 없는 이런 것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대개가 다 청소부들입니다. 물을 깨끗이 하는 청소부들이거나 아니면 바다, 강 바닥을 청소하는 청소부거나 예를 들어서 갈치 이런 거 있잖아요. 갈치 이런 거는 지느러미는 있어도 비늘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잡식 동물이야. 그러니까 이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뭐 조기, 연어, 가자미도 뭐 비늘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진짜 몇 가지 안 돼요. 돔, 우럭,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들은 되게 깊은 물에서 살면서 주로 이렇게 플랑크톤을 먹고 아주 그 청소부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없을까? 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으라 했을 때는 좀 더 확실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 특히 뭐 과학자들이 뭐 이런데 이 성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구태여 연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암을 공부하면서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발암물질 발암물질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이 발암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발암물질 정말 제일 사람들이 피해야 될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물질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물질이 합해진 겁니다. 아질산염이라는 물질과 암이라는 물질이 결합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들이 아질산염이나 암인이나 따로따로 있으면 전혀 발암물질이 아니야. 아주 무해한 물질인데 이것이 결합이 되면 아질산암인이 되면 이것이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강력한 발암. 네. 자, 그러면 이 아질산염이란 것은 어디서 오냐 하면 질산염에서 옵니다. 네. 질산염이 변해서 아질산염이 돼요. 어떤 경우에 변하느냐 하면은 이게 절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질산염은 어디에 많으냐? 채소에 많아요. 채소를 절이면 채소 속에 있는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해요. 그 다음에 이 아민이라는 물질은 어디에 많으냐?
얘들이 그 해물에 많아. 해물에 많은데, 이 해물마다 아민 함량이 다 달라요. 이 아민이 많은 해물들의 특징은 쿠리쿠리 꼬리꼬릿한 냄새를 나게 해요. 그게 되게 새우, 뭐, 오징어, 게,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오징어가 최고로 많아요. 오징어 꼬릿꼬릿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돔, 우럭, 조기, 연어 이런 것들이 아민 함량이 제일 낮아. 그래서 오징어는 이 돔에 한 200배 가량 아민 함량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아민이 제일 적은 해물은 결국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그 해물들이 가장 작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그 발암 물질 섭취가 가장 많은 지방이 경상도예요. 경상도 해안가. 거기에 경상도 김치는 그 배추에 질산염이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절이면서 거기다가 온갖 경상도 김치는 갈치도 잘라놓고 그래요. 그렇죠? 온갖 거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경상도 김치독은 아질산 아민독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간암, 위암, 식도암 이런 게 경상도 쪽에서 그렇게 많대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저도 한번 옛날에 루마니아라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한 열흘 여기 저기 댕기면서 그 각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을 상대로 건강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루마니아는 지금도 그렇게 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루마니아를 가면 다 온 나라가 다 농촌 같고 그 목장이고 그 옛날에 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유럽으로 다 수출했대요. 그래서 루마니아 평민들은 소고기를 먹는 게 금지되어 있었대. 예. 그때 이제 그, 루마니아가 옛날에 공산국가 아니었습니까? 그 차우체스키우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독재자가 결국은 그 데모가 일어나서 데모들한테 맞아 죽었죠. 차우체스키우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게 외화를 벌 수단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고기 못 먹게 하고 그래서 막 고기 키워가지고 다 수출해서 돈 좀 만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루마니아 가면은 뚱뚱한 사람들이 없어요. 여자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날씬해가지고, 예. 그래서 아유, 근데 막 가서, 이제, 근데 먹을 것도 없어. 바나나도 뭐, 그 나라에는 얼마나 비싼지, 예. 아이, 그래가지고 한 열흘 동안,
맨날 뭐 매끼니 때마다 뭐예요? 빵 한 두서너 쪼가리. 그래서 오이 썰고 토마토 썰고. 그럼 끝이야. 와, 죽겠대요. 야, 그래서 열흘 후에 LA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와, 막 무조건 다 먹고 싶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LA 그 한인타운의 그 뉴 서울 호텔이라는 제 단골 호텔이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당에 가서 막 고기를 막 먹으면 또 사람들 보고 이상 봐서 고기 먹는다 그럴까 봐. 그래서 룸 서비스를 시켜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은 한국보다 조기가 훨씬 더 커요. 아마 한국 조기 한 4배, 5배 돼요. 그 미국에서는 코비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를 두 마리를 한꺼번에 시켜가지고 개 눈 감추듯이 먹어버려요. 그렇죠. 예. 와. 얼마나 굶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그런 거 먹고 나면 더 이상 안 땡겨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필요가 했으니까,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막,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먹어라. 그러니까,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한 기린들에게는 일단은 뼈라도 뭐예요? 씹어 먹어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먹을 수 뭐예요? 가끔 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 알았다 됐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이섬유. 그 다음에 이 먹는데 여러분 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말을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해요. 속이 안 좋다, 소화가 안 된다. 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위장이 위장으로 그냥 바로 신호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 뒤틀린다느니 그게 다 속이 뒤틀린다는 말은 실제로 위장이 뒤틀린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예, 이 마음이 뒤틀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올라 그런다라든지 뭐 구역질 난다든지 실제로 토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뭐예요? 구역질 있는지. 그래서 상당히 이 위장하고 여기하고를 굉장히 가까이 그래서 이 심리, 나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말을 위장을 빗대 가지고 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빠도 금방 또 뭐예요? 위장에 또 신호가 가. 사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영어에도 그런 말이 있긴 있어요. 이제 뭐 더럽고 아니꼽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disgusting 그래요. disgusting. 이 gust라는 말이 위장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disgusting 그러면 위장이 뒤틀린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disgusting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국말처럼 그렇게 위장을 빗대가지고 다양한 표현은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 심리적으로 좀 화가 난다든가 밉다든가 그러면 이 위장의 영향을 아주 예민하게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 기능이라든가 이제 위장 이런 문제는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정신적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화되는 분들 보면 다 뭐예요? 아주 예민해 보이는 분들입니다. 아시겠죠? 예민해 보이는 분들. 저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애를 많이 먹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 예민한 사람이야. 예민한 사람. 그럼 요즘 별로 예민해 보입니까? 옛날에는 아주 까칠하고 날카롭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해도 비꼬고 요즘도 하라 그러면 좀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배우다 보니까 상당히 내가 생각해도 말하는 사람이 참 편해졌다. 옛날에는 다 꼴을 못 봐, 꼴을 못 봐. 그 남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한국이 참 심해요. 그런 그 나하고 상관없는 남인데 그 남들이 뭐 하는 짓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고 짜증나고 속이 뒤틀리고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브라질에 한번 가보세요. 남이야 개지랄을 떨던 아무 상관 안 해요. 그 참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 편한 나라예요. 브라질에 총만 없다면은 아마 세상에서 제일 마음 편한 나라일 거예요. 자꾸 이거 해서 문제지. 칼하고. 그래서 그 참, 브라질은 제일 그 사람 차별을 안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피부 색깔이고 뭐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민 가서 살면서 제일 마음 편하게 사는 나라 브라질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마음 편하게. 마음 편하게. 미국 가면 뭐, 미국에서는 그래도 그런 차별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어요. 왜? 의사니까. 하여튼 미국에서는 뭐 의사라 그러면 막 무조건 하고 야 높이 봐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의사 아닌 분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많이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소화력, 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정신적인, 심리적인 원인이겠고, 두 번째 원인은 너무 자극적인 음식.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잡시면 전혀 자극성이 없기 때문에 위장이 잘 바로 기능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간식입니다, 간식. 간식이 위장 기능에 참 좋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 위장이 소화 기능을 잘 하려면 위장이 푹 쉬어져요. 누구든지 쉬고 나서 일할 때 일을 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로 상태에서는 결국은 위장이 시도 때도, 자, 간식을 하면 위장이 시도 때도 없이 뭐예요? 계속 일해야 돼요. 그러면 소화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때가 또 어떤 때냐면, 여러분이 과로 했을 때, 운동을 과하게 했을 때, 이 자연이 이 소화력이란 것도 체력에 속하기 때문에 이 체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면 소화도 이상하게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간식을 가능하면 간식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 끼를 딱딱 해서 그 끼니 때 끼니 사이 4시간 또는 5시간 정도를 충분히 위장이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또 먹고 그렇게 하면 소화력이 완전히 좋아져요. 저도 위장 때문에 소화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간식을 끊고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소화가 문제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지 아직도 뭐 소화 걱정은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먹었다 하면, 그리고 특히 이 강의를 하면 소화가 팍팍 돼요. 그거 참. 예. 그 아마 교사들이 잘할 거예요. 그렇죠. 교사요, 명화 씨? 예? 교사요? 근데 막 교사같이. 그래서, 명아지가 지금 유전자가 많이 켜진 것 같아. 예, 예,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냥 얼굴에 어두운 게 그냥 싹 가버리고, 그냥, 예? 손이 따뜻해졌어요. 참, 역시 그, 그리고 그 생명 하나님 얘기할 때 제일 막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서 간식은 가능한 한 피하도록. 그런데 지금 너무 먹은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고 이제 저혈당이 와가지고 핑핑 돌고 어질어질하고 그런데도 간식하면 안 된다더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때는 그러니까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까지 뭐 어떤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그거 가지고 막 발발 떨고 그러면 그런 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이야. 아시겠죠? 부족하면 채워줘야 되고 이제 그런 유연성,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저도 저도 이 고기를 하도 오래 안 먹다 보니까 옛날에는 고기 없으면 미국서 얼마나 고기를 많이 먹었는지 고기 없으면 뭐 밥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이제 또 뉴스타트 하다 보니까 고기를 못 먹겠어. 고기 누린내가 나. 네. 특별히 그 기름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고기는 영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요리는 뭐냐면
장조림. 기름 쫙 빼고, 피 다 빼고, 그래야 이제 그 누린내가 없어져. 그래서 그 간장에 쫙 졸여놓으면, 그거는, 먹을만 해. 그리고 이제, 이제 그 고기 생각날 때, 주로 사람들이 이제 뭐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뭐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럴 때는 이제, 주로 연어구이. 전 연어가 좋더라고요. 연어구이, 조기구이. 예, 뭐 그걸 넣어서 그래서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가끔 가다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물론 잘 씹어서 먹을수록 소화도 잘 되고, 그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음식에 관해서? 예? 은어. 은어는 거기 은어가 비늘이 있어요? 예? 네? 비늘. 근데 은어는 기름기가 많은 것 같아요. 기름기가.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안 먹는 게 좋겠다는 것들 보면 예를 들어서 장어 같은 거는 구우면 기름기가 뭐예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기름기 많은 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대구가 비늘이 있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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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늘이 있어요? 그 대구도 막 맛있더라고요. 담백하더라고. 다 기름기가 없어서 아주 담백하고. 근데 하여튼, 그거 뭐, 그런 거, 여러분, 정 땡기거든. 정 땡기거든. 정 땡기거든. 가끔, 가끔, 한 번씩 외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대구 지리 좋아요. 여기 가다 보면 시내 들어가다 보면 그 대구 탕집이 있거든. 예. 그 맵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대구 지리 해가지고 순하게 그 집에 한 예? 복은 예, 복은 비늘이 없고 그렇죠. 그 복도 복국을 참 좋아해서 저 우리 어머니가 잘 그 끓여줘서 옛날에 그 옛날에 막 부산에서 예, 막 오징어 다 쪄가지고 그렇죠. 예. 그 닭 썰어 놓으면 동글동글한 거 초장이야. 맛있는데. 그래서 에? 에? 아, 우유하고 계란. 예. 최근에 와서 이 계란이
계란을 우리 과학자들이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 아는 그런 발표가 많이 나와요. 그 저도 그 유심히 다 이 논문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계란을 저도 계란 철저히 안 먹었거든요. 안 먹는데 계란을 이제 그 계란을 먹으면 특히 뭐 그래서 뭐 계란을 먹더라도 꼭 노른자에는 뭐예요? 빼고 뭐 하여튼 철저히 그런 철칙을 지켰는데 제가 계란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쭉 살펴보고 이제는 노른자에 먹어요 가끔. 그런데 그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랬는데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을 계란을 안 먹은 사람과 계란을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먹여도 콜레스테롤 차이가 안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차이가 안 나고 그래서 참 그 놀랍다. 그래서 요즘은 또 우리 그 주말 농장에 그 닭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거기서 그 계란은 진짜 유기농 계란이거든. 자연산. 이제 가끔 가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계란 반숙 해서 주면 제가 먹으면 야고 계란 조그만해 요만해. 그 저 야생닭. 네, 맛있어요. 그래서 계란은 너무 겁내지 말고 먹을만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계란에 대한 경계는 완 그냥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예? 글쎄, 뭐, 아니, 암이란 게 뭘 그런 걸 먹었다고 생기는 건 아니에요. 결국, 암은 내 면역력이 약화돼서 생기는 내면적 환경, 이 전체적인 생활 습관, 그것이 더 큰 문제지, 그런 것과는 연관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이 음식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내 내면적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철저히 건강식을 하는 것은 물론 좋죠. 좋은데 그게 약간 빗나갔다고 막 큰일 났네 이렇게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약간 음식에서 약간 빗나는 그거를 걱정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약간 빛난 것보다 뭐 10배, 20배 더 해로울 테니까. 뭐 가끔 그럴 때도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유. 우유는 사실, 우리에게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골다공증 때문에 뭐, 우유를 자꾸 마시라 그랬었는데 골다공증은 뉴스타트 하면 저절로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칼슘 문제인데 B12
뼈 속에 칼슘 성분이 충분히 흡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인데 이 칼슘 성분이 많은 우유를 내가 마셨다 또는 칼슘 알약을 내가 먹었다 해서 그 많이 먹었다고 해서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 뼈가 칼슘을 흡수하는 것은 운동을 해야만 흡수를 해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내 뼈에 칼슘이 충분히 들어있었던 뼈에서 칼슘을 오히려 뭐예요?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유를 많이 먹고 칼슘 알약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그게 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피 속에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장, 콩팥으로 가서 그거를 걸러내다 보니까 이 신장에 또는 뇌도에 돌이 생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하면서 운동을 해주면 전혀 그 음식 자체, 채식 자체 칼슘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구태 우유라는 걸 먹을 필요 없고 그렇게 또 우유는 이 알레르기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우유를 못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해지면서 우유 알레르기가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우유가 들어간 거 조금만 먹어도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끔 우유가 들어간 거 먹어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된장, 우리는 여기서 된장, 간장을 조금씩 가능하면 많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도 그냥 소금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 된장, 간장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특히 간장은 그 된장 간장 속에 발암 물질이 많아요. 어떤 발암 물질이 있냐면 아브라 독소라는 발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워낙 된장 간장을 매일 하루에 세 끼 그냥 먹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 독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이게 다 알면서 다 쉬쉬하고 있고 이거 얘기했다가는 또 막 얻어 터지니까. 그런데 아브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이플라. 라는 단어고 독소는 영어로 toxin 이게 독소란 말. 그럼 에이플라가 뭐냐면은 이게 곰팽이 이름입니다. 본래 곰팽이 이름은 아스퍼질루스. 이 아스퍼질루스의 A자를 따서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플라부스라는 걸 따서 이게 플라를 따서 그래서 이게 곰팽이 독소예요. 이게 콩 곰팽이, 특히 땅콩 무슨 우리가 많이 쓰는 메주콩, 노랑콩을 쪄서 그렇죠? 메주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띄운다 그러잖아요. 따뜻한 구들목에 담요를 씌워가지고 그래서 띄우면은
곰팽이들이 얼마나 이 콩을 좋아하는지, 응? 그래서 한 3, 4개월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 메주 덩어리가 다 시커먼 뭐 덩어리가 돼? 곰팽이 덩어리가 되죠. 근데 그거를 소금물에 넣고 디립다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메주 색깔은 노랗죠. 근데 간장 색깔은 새까맣잖아요. 그게 무슨 국물이라? 그게 곰팡이 국물이요. 그래서 특히 그런데 뭐 그런 거를 조금 먹는다고 해서 금방 다 암에 걸리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내면적, 외부적 환경,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지. 이게 조금이라도 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 금방 뭐 간암이 생기고 뭐 그런다는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능하면 조금 써더라고. 그래서 그냥 소금 이런 식으로 간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에플라톡신 아브라독소.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발암 물질일 거예요. 그런데 뭐 워낙 다들 좋아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암 걸릴 확률이 좀더 높아지겠죠. 또 궁금. 예? 꿀. 예. 꿀을 무슨 좋은 거라고 뭐 매일 타 먹는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꿀은 그냥 좀 혈당이 부족하고 또 이게 뭔가 간식이 필요하다. 그럴 때 이제 꿀을 좀 타서 꿀물을 마셔주면 내려가던 혈당을 좀 어떻게 조금 올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하는 거지. 그게 무슨 특별히 몸에 좋다. 물론 그냥 설탕물보다 꿀물이 여러 가지 그 속에 들어있는 좋은 물질이 많겠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꼭 뭐가 정말 좋다 이거를 먹어라 이런 거는 뉴스타트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식물성 색소가 참이 항산화제, 산화방지제다. 그런데 그게 맨 처음 시작한 게 바로 당근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30년 전, 그때 아마 35년 전일 거예요. 그때 이 대한민국에 녹즙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거 다 창고에 처박아 놨을 텐데. 녹즙기 안산 사람이 없어. 그래서 그 녹즙기 회사가 돈 엄청 벌었어요. 그때 이제 뭐 그린파워, 뭐 엔젤 녹즙기, 뭐 이래가지고 막 둘이서 경쟁을 해가지고 나중에 경쟁을 너무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둘다 그냥 벌써 왜뭐 어느 회사가 상대 회사 녹즙기를 쓰면 쇳가루가 나온다 그래 싸고 이래가지고 아주 그게 아주 추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 이제 이 당근 색깔 이아그 그걸 무슨 주황색 그렇죠? 당근색 이제 그거를 베타 카로테인이라고 부릅니다. 베타 카로테. 사실 이 베타 카로테인은 그 수백 가지가 넘는 산화 방지제의 일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신격화되는 우상화돼요. 당근즙이 좋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옛날에 한국에 폐암이란 병 없었어요. 30년 전, 35년 전 폐암 환자 없었어. 그 당시 뭐 전립선 암도 없었고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미국하고 똑같이 돼 버렸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사망률이 높은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암이 이제 폐암이었어. 그런데 폐암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는데 뭔가 부족하면 폐암에 잘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폐암 환자들의 피를 뽑고 건강한 사람들의 피를 뽑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베타카로테인이 폐암 환자들은 낮은 거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버렸냐면은 베타카로테인 섭취를 많이 하면 폐암에 안 걸린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낸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만들어서 막 팔아먹는 거야. 제약회사에서. 근데 그거는 소위 식품 보조제로서. 그런데 베타카로테인 알약. 그래서 막 엄청 팔렸어요. 이제 그때 한국에서는 그 알약보다는 뭐예요? 당근 즙을 먹어라! 이렇게 된 거야. 베타카로테인. 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그냥 온 전국에 이제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근도 엄청 팔리고,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이 노래지고, 웃기지도 않았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이거 뭐, 이렇다면 그냥 확 바람이 불어. 좀이 느긋하지는 못해. 아시겠죠? 느긋하지는 못해. 그래서 특히 브라질 사람들은 느긋해요. 미국 사람들도 느긋합니다. 그 공항에 가서 줄서 있어 보면 알아요. 우리 한국 공항 줄이 길잖아. 이렇게 줄이 좀 사람이 한뭐 10명 정도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안달을 내요. 그러면 좀 빨리 합시다. 이래 자꾸. 그게 누구는 빨리 하기 싫나. 그렇죠. 그딱 문제가 있어서 빨리 줄이 안 줄인데. 그러면 또 이렇게 또 쳐다보고. 하여튼 안달한데. 미국 가보세요. 그냥 줄서 있으면 그거는 되는 거니까 비행기 타게 돼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신문 보거나 뭐 보거나 뭐 느긋하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난리를 치는 거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늦어 이래서 하고 막 그 이게 외국을 나가 보면 우리의 문제점이 확 나타나.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브라질 가가지고 그 어떤 이제 지방에서 저 먼 지방 남쪽 도시에 갔다가 그때 그 독일 사람들 많이 사는 산타 카타리나 이제 꽤머려 그 비행기 타고 갔다가 이제 상파울로로 돌아와서 그 상파울로에서 또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래야 되는데 아, 이 비행기가 안 오는 거야. 아, 속이 타서 죽겠는데. 야,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그래서 막, 난 막 속이 타서 가. 이 사람들 뭐, 눈해.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 베타카로틴 알약이 막 엄청 잘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제 욕심이 나가지고, 이게 식품 보조제로 팔리니까 값을 많이 매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약품으로 승격을 시키면 값이 막 한 10배, 20배로 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다가 제약회사에서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를 식품 보조제에서 폐암 예방제라는 약으로 승격을 시켜달라. 근데 그 미국 식약청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베타카로틴이 폐암을 예방한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저 뭐예요?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많은 사람이 폐암에 잘 안 걸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인 사람들과 안 먹인 사람들을 비교해서 실험한 것은 없다. 역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였더니 폐암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폐암 생기는 확률이 뭐예요? 적더라. 이런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암, 폐암 예방제로서 승격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정성격을 시키고 싶거든 그런 연구 데이터를 연구를 해가지고 그 통계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식약청에서 그래도 이제 제약회사에서 막 그러면 하겠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그 조건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폐암에 잘 걸릴 수 있는 꼴초들, 그렇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만 명을 모아라. 그걸 샘플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만 명을 샘플로 해가지고, 그걸 5천 명씩 나눠라. 나눠가지고, 이쪽 5천 명은 너희들이 생산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이고 계속 담배를 피우게 하고, 이쪽 5천 명은 베타카로틴 알약이라고 하면서 밀가루 알약을 먹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미리 실험 전에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쪽에서 베타카로틴 먹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렇죠. 본인들도 뭐예요? 몰라요. 본인들이 밀가루 알약을 먹는지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는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실험을 해야 돼요, 본래.
그래서 그래 가지고 하는데 연구를 하는데 이제 매 뭐 3개월마다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엑스레이도 정기적으로 찍어 봐야 되고 이 만 명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관리한다면 직원들도 많이 필요하고 하여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게 그런 걸 이제 소위 연구 개발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0년을 해라, 10년.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뚜껑을 열어서 보고 역시 베타카로틴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 안 먹은 사람들보다 밀가루 알약 먹은 사람들보다 폐암 발생률이 높구나라는 확실한 그런 통계가 나오면 우리가 승격시켜 주겠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약회사가 그거 하다가 5년을 해보니까 돈이 막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10년 하다가는 본전도 못 찾겠어. 그래가지고 5년째 이제 식약청에 가서 이거 5년. 그래서 아니다. 그럼 좋다. 그럼 1년만 더 해라. 6년 하자. 그래가지고 6년 후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1년 후, 2년 후, 3년, 4년, 5년, 6년. 여기는 이건 뭐냐면 total mortality라는 말은 전체 사망률입니다. 자, 폐암 사망률이 5%, 10%, 15%. 자, 그때 이 보라색 점선은 이 점선은 플라시보, 밀가루 알약입니다. 이 초록색은 사망률이 베타카로틴 알약 먹은 자. 누가 더 많이 죽었어? 이거는 정말 놀라운. 그러니까 뭐든지 내 몸에 필요가 없는데 이런 베타카로틴 알약 뭐 영양제 이런 거 먹어봐. 뭐 보면 이게 영양소의 균형만 깬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게 과잉이 되면 그 과식이 돼 가지고 생명이 잘 뭐요? 안 와. 그래서 여러분 절대 뭐 좋다는 거 여러분 뭐 방에 냉장고에 딱 이렇게 구석에 숨겨놓고 아무도 없을 때 먹는 거 이거들랑 절대로 매일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매일 먹으면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저 일주일에 뭐예요? 한두 번? 그래서 대략 그런 것도 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거 막 쓰레기통 쳐넣어버리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그러나 아깝고 그러거든. 일주일에 한두 번? 그 뭐가 뭐 좋고 그런 게 없어. 제일 몸에 좋은 게 뭐예요? 제일 몸에 좋은 거? 이 큰일 났네. 생명 아인교, 생명. 하, 나 자꾸 뭐 좋은 거, 뭐가 몸에 제일 좋나? 그냥 가만히 잠깐. 생명은 까맣게 잊어버렸어. 사고 방식을 생명 중심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꿔라. 그런 거 의존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안 비싼 거, 제일 구하기 쉬운 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
항산화방지제 중에 제일 중요한 산화방지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비타민C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한때 또 비타민C가 또 한국에 또 바람이 불어서 하시겠죠. 지금은 뭐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데 막 그때는 막 비타민C, 막 약국에 비타민C가 막, 살아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두부가 또 까매지는 때도 있었어, 아시겠죠? 하얀 두부가. 그 생각 안 나요? 한때 또 까만 두부가 또 유행했어. 왜? 검은 콩이 더 좋다고. 하여튼, 그 지나고 나면 다 뻥이야. 뭐 그런 거 판이에요. 뭐, 한때는 뭐, 자석 팔찌, 뭐, 자성요, 막 이래 싸면서. 예? 네? 근데 그때만큼 그렇게 바람이 불진 않아. 그때는 막, 안 하는 놈은 병신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C.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C가 해롭다는, 이렇게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그런 연구 발표가 틀림없이 나올 거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야, 그게 벌써 18년 전이네요. 2001년, 6월 16일. 조선일보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비타민 C도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 C 암 뭐예요 유발할 때 이 신문 기사가 탁 나자 이제 비타민 C 안 팔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이렇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만 섭취했을 때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절대로 돈 들여가지고 그런 거 좋은 거야. 뭐 게르마늄이 어떻고 뭐 개똥쑥이 어떻고 여러분 이런데 이제 절대로 관심 끄세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 건강식품 충분히 섭취되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 푹 놓으시고. 여러분 건강한 식생활로 정말 가장 이상적인 기본 여건을 이루어서 다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